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뇌에는요, 뇌 신경세포가 있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뇌 세포가 아니라 뇌의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세포들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성상세포라고 그래서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 모양의 세포, 그죠? 가 존재하는데 이제 그것이 그 어떤 뇌의 어떤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뇌의 모양을 유지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여러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역할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연구가 우리나라 연구진들에 의해서 지금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뉴스 24라는 데서 그 기사를 보고 재미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뇌 속의 비신경세포,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아닌 세포, 별세포, 성상세포, 근데 교라고 하죠. 성상교세포라고 하는데 교는 아교할 때 쓰는 교자이죠. 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상교세포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죠?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저도 예전에 뇌과학 공부할 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촉각 능력 조절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의 이창준 단장 연구팀은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과의 정은지 교수 연구팀과 함께 별세포가 촉감 지각 능력을 조절한다. 와, 그래서 신체의 촉각 정보 전달이 조절되는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감각 장애 치료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죠? 촉각을 담당하는 어떤 다른 또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다면 감각이 이제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감각이 없다든지 또는 감각이 너무 과해 가지고 그죠? 뭐 통증을 너무 심하게 느낀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에 그죠?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겠죠? 그래서 정은지 교수는 촉감 지각 능력을 조절하는 새로운 뇌 기전을 밝혔다. 그래서 이런 연구로 감각 인지 기능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래서 신경 세포뿐 아니라 별 세포도 인지 기능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별 세포의 새로운 역할을 밝혀내 감각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뇌 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다. 오, 신기하네. 근데 이런 거 저는 전문가 아니니까 봐도 잘 모르겠네요. 그죠? 이런 게. PC 뉴런? 이게 지금 성상교세포인가? 이게 지금 성상세포이네요. 그죠?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세포들이고. 그죠? 이거는 신경세포들이고. 채널 있고. 그죠? 그래서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은 신경세포 중심의 뇌과학 분야에서 비신경세포인 별세포의 역할을 규명하고 연구하는데 주력해왔다. 별세포는 우리 뇌의 7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성과 기능들이 이제 막 알려지고 있는 단계다. 참 신기하다. 별 기능이 없이 그냥 지지하는 세포인 줄 알았는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 연구진은 별세포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를 분비해 주변 신경세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데 이어서 인지 기능, 언어 학습 능력, 운동 기능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 이거 대단하네. 그래서 이번 연구에는 시상에 있는 별세포가 가바를 분비해서 신경세포의 감각 신호 전달을 제어함으로써 촉감 민감도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너무 가바라고 하니까 억제성 뉴런이니까 너무 심하게 신경세포가 흥분해가지고, 그쵸?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든지 아니면 촉각을 과하게 느낀다든지 하는 거를 조금, 그렇죠? 억제하는 그런 건가 본데요? 신기하다. 그래서 시상이라는 것은 후각을 제외한 시, 청각, 촉각 등 감각 정보가 신경세포를 통해서 대뇌 피질로 전달된다. 근데 왜 시상에서 하필이면 또 촉각이었나? 이것도 봐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선 연구진은 시상 내 별세포가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별세포의 가바 분비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 시상 별세포에서는 다오 효소가 가바를 만들어서 된다. 생성된 가바가 칼슘에 반응하는 베스트 1 통로를 통해서 분비된다.
이게 베스트 일통로인가 봐요. 그죠? 여러분, 이런 데서 지금 가바가 나와서 다오라고 해가지고, 그죠? 이게 효소가 작용해서 가바가 이렇게 나오네. 그죠? 이야, 신기하네. 이건 채널들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죠? 신기하다. 그죠? 와. 그래서, 그래서, 가바가 주변 신경세포의 활성과 대사를 억제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들 세포가 다양한 감각신호를 정확하고 빠르게 받아들여서 반응하도록 돕는다. 이야, 신기하다. 카메라의 노출값이 지나치게 크면 사진 전체가 백색으로 뒤덮여서 사진촉 속 물체를 식별할 수 없듯이 신경세포가 과활성되면 다양한 자극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어우, 그런 설명 기가 막히네. 비유 좋다. 그죠? 그러니까 가바가 적절하게 있어야 선명도가 높아진다는 거네. 그죠? 반응 강도를 세분화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또한 가바가 시냅스의 정보 통합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한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 속도를 높여서 신호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연구진은 가바의 양이 촉감 지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쥐를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80에서 400까지 거칠기 범위를 가진 사포 구분 실험. 오, 사포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다듬을 때 쓰던지 금속 다듬을 때 쓰는 사포가 이제 80에서 400까지 좀덜 거친 데에서 아주 거친 것까지. 그래서 다오 효소를 제거해서 별 세포에 가바 분비를 억제한 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칠기를 잘 감지할 수 없겠죠? 그래서 180의 거칠기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고, 가바 양을 증가시켰을 때에는 촉감 직각 능력이 향상되어서 80의 미세한 거칠기 차이까지 구분했다. 신기하다. 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연구팀이 밝혀낸 거는요, 성상교세포라고 하는 게 예전엔 별 기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아주 촉감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발견을 한 건데, 보시면, 근데 가바라는 게 억제성 그 물질인데, 그죠? 그런데 이 억제성 물질이 있어야 신경세포가 과활성이 되지 않아서, 미세한 어떤 그런 거칠기 차이, 촉각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야, 진짜 이거, 야, 이거 굉장히 훌륭한 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신기하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이런 뇌과학 연구는 참 재미있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